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사기법 전문 장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위조한이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지,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사안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2.5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즈 FM 라디오 채널 144번 통해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아시안 국제 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 정부 모든 언론은 워싱턴 DC 상원 인준청문회에 몰렸습니다. 이따른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브렛 캐머너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항전인 오늘 첫 번째로 피해 여성을 밝힌 포드 교수가 의회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난해 겨울 8만 명의 미국인들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마약성 약물에 고민하며 자각스라는 심정 안정제 바다복용이 오피오이드 중독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 헐리우드 지역 한 주유소 매점에서 맥주 한 박스를 훔치던 여성과 매점 남성, 조합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자 조합원이 디비탄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 걱정하는 한인 매점도 많은데요. 이 가운데 자녀의 수학 공부 시도에 부모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가정 활동을 한다면 자녀들의 수학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의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전미 은퇴자 대가 77세 이상의 노인들 대상으로 무료 안전운전 교육 실시에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여섯 소식입니다. 네, 오늘 미국 내 모든 언론들은 워싱턴 DC 상원 인준청문회에 몰렸습니다. 이따른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브렛 캐머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하루 전인 오늘 그 첫 번째로 피해 여성임을 밝힌 크리스틴 포드 교수가 의회 증언대에 선 것입니다. 이번 상원청문회에는 이 캐머너에게 과거 30여 년 전 성추문을 당했다는 크리스틴 베슬리 포드 교수가 출석했습니다. 이 포드 교수는 과거 검에 진료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캐머너가 이 성폭행을 시도를 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 출석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오늘 1600명의 남성들이 그녀를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담긴 풀페이지의 광고도 기재돼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가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제만 해도 제2, 제3의 캐머너 지명자에 대한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줄리스 웨튼이라는 여성은 어제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이던 1980년대 초 집단 성폭행까지 당했고 당시 현장에 캐머너 지명자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처럼 브렛 캐머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앞두고 잇따른 성 스캔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상원 인준 투표에서 통과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브렛 캐머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관련 의혹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루스베이나 긴스버거 대법관이 미투 운동에 대한 견해를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 신입생 환영 행사에 참석한 긴스버거 대법관은 여성 운동에 대한 견해를 받자 미투 운동에 의해 경계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긴스버거 대법관은 근래 미투 운동으로 여성들이 하나둘씩 뭉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하나의 고발을 시작으로 또 하나 다른 하나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고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 여성은 나쁜 행동에 대해 침묵하지 않게 된 것이 미투 운동이라고 밝힌 긴스버거 대법관. 이렇게 보면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꼭 치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인준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한 것에 대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지난 1993년부터 공직 기용은 긴스버거 대법관, 그녀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보수 성향의 4명의 대법관에 이어 이제 캐버너 지명자가 인준 대시 연방 대법관은 보수 5, 진보 4세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총지휘하고 있던 로드 로제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곧 해임 또는 사임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부장관의 유임을 원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해임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유임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갈등은 뉴욕타임스 보도로 매우 심각했었는데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밀리에 녹취하고 강도들을 소집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자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이러한 보도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과 관련된 수사 최고 책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마녀 사냥하며 그동안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부정했다 하더라도 해고 또는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일단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연율 4.2%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 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 확정치는 4.2%입니다. 4.2%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4년 3분기 4.9%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앞서 1분기 GDP 성장률만 해도 2.2%였던 가운데 3개월 만에 거의 2배가 성장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로 볼 때 3.2%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 3%대 성장에 대한 기대 이상의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혜택과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의 탄탄한 노동시장이 소비로까지 이어지며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경제활동의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3.8% 늘어 잠정치와 같게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총기 소거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앞으로 일정 시간 훈련을 받은 뒤에야 무기를 소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앞으로 무기를 소지하기 위해 실탄 훈련을 포함해 최소 8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 총기 훈련 법안은 등록되지 않은 무기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셰프 경관들과 경찰들은 이 총기 소지 허가를 받기 전 16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별도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총을 안전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토드 글로리아 샌데고 민주당 주 의원은 최소한의 요건을 추가시키면서 앞으로 총기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을 넘어서 겨울이 곧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데요. 지난해 겨울 8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4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만 해도 독감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8만 명으로 1976년 이후 40년 만에 최악의 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독감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은 특히 나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상 수치보다 더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감 관련 사망자 수는 2011, 2012 회계연도에 12,000명에서 최악의 경우 2012, 2013년도에는 56,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가을과 겨울에 미국은 가장 혹독한 독감 계절 가운데 하나를 겪어야 됐습니다. 지난해 많이 났던 독감은 합병증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폐렴과 같은 증세를 보이면서 사망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독감 시즌을 보면 2월 초에 최고죠. 올 3월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해 독감 시즌에 백신 접종이 효과를 나타낸 비율은 40%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 예방 접종이 합병증 등보다 덜 심각하게 만들고 생명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1918년 독감 유행으로 5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사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센대고 비영리 단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약물에 오남용증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사각성하는 신경 안정제 과다 복용이 이 오피오이드 중독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IPS는 이번 주에 10대들의 자각성 약물에 오남용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나 또는 신경 안정제 등을 받고 과다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경 안정제 자각성은 진정제 근육이완과 항불안제를 포함해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벤조스라고 불리는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합니다. 오피오이드 중독은 끊기 어렵지만 치명적이지 않지만 이 벤조디아제핀은 발작이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끊기가 어렵다고 의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센터의 청소년의 80%는 자각성 같은 진정제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마약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핵 탑재 기능을 갖춘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최근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훈련을 벌이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CNN 미주류 방송들은 오늘 미국의 B-52 전폭기 두 대가 이번 주초 남중국해 일대를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일상적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폭격기가 지난 곳은 중국의 군사적 방어 지역으로 미군의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까지 악화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나 중국의 러시아 무기 구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부당한 행위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중국의 시주석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라고 밝힐 정도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촉발된 무역전쟁에서 이제 군사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미중 관계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난기를 휩쓸린 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29명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멕시코 여객기 A325 운기기가 어제 오후 과달라하라에서 출발해 티와나 국경 도시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비행들은 34,000 피트의 고도에서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난기류가 비행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여객기 기장은 티와나까지 운행을 계속해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29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8명의 탑승객과 4명의 승무원 등 12명은 비행기가 착륙까지 국경으로 후송되어야만 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와서 지역 소식과 함께 오늘은 각종 사건 사고 종합해드립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한 참전용사, 자, 이 베테랑스라고 하죠. 이 베테랑스가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고 심지어 1,3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라이트 틸만의 참전용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남가주 지역 참전용사들 위해 쓰여질 기금들을 빼돌렸습니다. 함께 일을 공부한 리차드 스캇, 그는 사기 사건을 계획한 중고자로 스캇이 돈을 빼돌리는 동안 틸만은 조용히 있는 대가로 28만 6천 달러의 뇌물을 받고 15년 동안 이 사기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스캇은 빼돌린 돈으로 산타모니카 지역의 럭셔리 콘도 3채를 구매했으며 경주용 배와 페라리 차량 3대, 클래식 콜레 차량 2대 등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틸만과 스캇은 만약 그들의 계획이 발각될 경우 도주할 방법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라이프 틸만에게 5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1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주범인 리차드 스캇에게 6년의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재산 모두를 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내리자 동료 참전용사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며 이들은 뒤늦게 사과의 뜻을 비쳤습니다. 미러키 지역의 한 엄마가 두 살배기 어린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간중의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20일 41살의 리사 시모스는 자신의 딸을 샤워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딸의 화상을 알아차렸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기가 두려워 그냥 집에다 방치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이 두 살배기 어린 딸은 3일 뒤인 23일 일요일 사망을 했고 엄마인 리사는 아동 살인과 아동 방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엄마가 화상을 입은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되어야 된다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동쪽 웨스트라이크 지역에서는 한 임신한 10대 여성이 흉기질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7시 45분경 한인타운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윌셔키 알바라도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99센트 스토어 가게 앞에 있던 10대 친구들과 함께 서 있던 16살의 임산부 소녀에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10대들끼리 말다툼을 갖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16살의 임신부가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서 시비를 벌였던 10대를 보이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임산부를 칼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용의자들이 히스패닉계 남성들로 보인다며 목격자들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섰고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10대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에이 한이 다음 북쪽 헐리우드 지역의 한 주유소 매점에서 맥주 한 박스를 훔치던 한 흑인 여성과 매점 남성 종업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종업원은 비비탄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경 웨스턴과 멜로스 교차로에 위치한 알코올 주유소 매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 흑인 여성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맥주 한 박스를 들고 나가자 종업원이 뒤쫓아가 맥주 박스를 회수해 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다시 가게로 들어서려는 흑인 여성과 종업원이 실기를 벌이기 시작했고 곧 단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나타난 또 다른 일련의 남성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비비탄을 들고 종업원을 향해 겨눕니다. 이 흑인 여성과 종업원의 단톡이 끝날 때쯤 비비건이 발사됐고 종업원은 쓰러집니다. 흑인 여성 태연이 맥주 한 박스를 들고 나갔는데요. 이 머리 등에 약 4발의 총상을 입은 이 종업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영상 CCTV를 토대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저는 11월 중간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짓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지사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 6주 전보다 한 선거,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후보 대 선거 캠페인 전은 더 치열함을 알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는 어제 남과 주제 돌며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존 콕스 후보는 아린데일에 위치한 스리라차 공장을 방문했고, 개빈 뉴스 후보는 LA 지역에 위치한 육아센터를 방문해 육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콕스 후보는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은 지난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한테 의해 야기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주와 비교해 높은 세금과 개솔린세가 포함된 높은 가격의 개솔린 가격, 심지어 물과 전기 등 유틸리티 비용 등이 비싼 이유에 대해 해답을 원한다고 콕스 후보는 전했습니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후보가 캘리포니아주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직접 만나 토론은 아직 펼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라디오 토론이 한번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공통된 두 후보를 보면 그 행보가 핵심 유권자들에게 투표율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늘 11월 중간 선거에 민생과 연관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개솔린세 인상 청약안이 상정된 것으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현재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솔린세를 대련당 12센트, 디젤의 경우 20센트의 세금을 올렸습니다. 차량 등록비 역시 $25에서 차량에 따라 $175까지 인상됐던 가운데 이렇게 세금을 받아 6,500여 곳의 도로 보수공사와 낙후된 교량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솔린세 인상을 철회하자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오늘 11월 중간 선거에서 피규를 붙입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공공재단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52%가 개솔린세 인상 철회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의 응답자만이 반대하고 있으며 8%의 유권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를 걱정하는 한인 가정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자녀들의 수학 공부 지도에 부모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가정 활동에 참여한다면 자녀들의 수학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수학을 어려워하면 아이들의 수학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부모가 가정 활동을 이용해 아이들의 수학적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 30%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숫자 대신 문자를 사용해 계산하는 알제브라 이 대수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는 고급 수학 기술이 요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부모가 아이들에게 숫자가 들어간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성취도 또한 책을 읽는 아이들보다 월등히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부모들은 한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개발된 메타입 수학이라는 무료 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휴대용 어플은 영어와 스페니쉬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부모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기회로 자녀들의 수학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령의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미 은퇴자 협회가 77살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운전 교육 실시에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남가주 캘리포니아 지역 소재 라코스타 시니어 리비센터 주거 노인들 대상으로 한 무료 안전 운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평균 연령 77살부터 최고 92살까지 24명의 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들은 안전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차에 탑승할 때 불편한 점 없는지 또는 페달이나 엑셀의 발이 제대로 닿는지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안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테슬라에서 프리우스까지 이르는 노인들의 차량 또한 무료로 점검해 주었습니다. 전국 은퇴자 협회에서 처음 실시한 노인들을 위한 안전 운전 교육, 이런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가 가장 잘 팔고 있는 햄버거들 중 7개 햄버거에서 인공 식재료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는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7가지 종류의 버거에 인공 물질을 더 이상 첨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빅맥과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맥더블, 쿼터 파운드의 치즈버거 등에 첨가해왔던 인공 방부제와 향료 등 인공 색소를 제거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피클에는 여전히 인공 방부제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종전 가격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 측은 이번에 인공 물질을 제거한 다음 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쿼터 파운드 버거에서 냉동하지 않은 신선육을 사용하는 것과 맥너겟에서도 인공 방부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 출연진들의 이곳 LA를 방문해 한인사회 더 잘 알려진 오랜 전통의 맛집이죠. 핑크스가 오늘 핑크스 스퀘어로 지정되면서 명명식이 거행됐습니다. 오늘 10시 LA 한인타운 서북쪽 라브레어와 멜로스 교차로에 위치한 핑크스가 핑크스 스퀘어로 지정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LA시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오늘 명명식에는 LA 한인 최초 시의원인 데이빌 류 시의원과 미치오 펠러 시의원, 마이크 피오 LAC 검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핑크스는 올해 78주년을 맞아 오늘날 12시부터 78분 동안 평소 $4.50 하는 핑크스에 칠레동과 돼지동을 78센트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가치진 판매 수익 100%와 78주년 기념 $7,800을 전에 기부한다고 핑크스 측은 전했습니다. 네, 저희 SK 방송은 시청자들 미국 내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와서 내리나 씨와 오늘의 증시 그리고 전국 계속 연락 정리해드립니다. 수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악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 경우는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미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공석이 된 하나의 자리, 그 자리에 지명된 블랙캐버너 연방대법관의 인중청문회에서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성폭력을 주장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보수성의 캐버너 지명자를 놓고 미 정계 또한 혼란에 빠졌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이 캐버너의 사퇴를 촉구했고 또 FBI 연방수사국에 수사 명령을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너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고 드러냈고 심지어 모두가 민주당의 사기위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한국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진실 여부를 떠나 앞으로 주요 결정을 내려야 될 최고 집행기관 연방대법관이라는 점에서 한점 의혹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이상으로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보내드린 뉴스 캐스트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즐겁게 되십시오. 고맙습니다.